동화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예쁘고 착하고 능력도 좋은 수많은 공주님들. 그럼 이 공주를 낳아준 엄마도 보통 인물은 아닐 것 같은데, 공주에 비해서 왕비는 늘 존재감도 희미하고 하는 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드라마에서는 맨날 후궁들에게 밀려서 주인공 한 번 못 해본 비운의 캐릭터. 과연 실제 역사 속에서도 왕비들은 있으나 마나 한 병풍캐였을까요? 오늘의 교양 만두는 조선의 퍼스트 레이디 왕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자빈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자빈은 10살 전후에 간택 제도를 통해서 뽑혔는데요. 왕자님이랑 결혼하기를 꿈꾸는 수많은 소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전국에서 들어오는 간택 단자는 꼴랑 25에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자신의 딸이 세자빈이 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딸이 왕비가 되면 집안 전체가 정치권의 극심한 견제를 받아야 했고요.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진 처자는 평생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간택 심사는 미리 내정자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당연히 자신의 딸이 들러리만 서다가 인생 망치는 꼴을 두고 볼 부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택을 위해 금혼령이 떨어지면 딸이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고 속이거나 몰래 결혼을 시켜서 유부녀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세자빈이 그대로 왕비가 된 경우는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일찍 죽거나 심지어는 다른 아들로 세자가 바뀌어버리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양녕대군이 세자였을 때 세자빈은 남편이 궁에서 쫓겨나면서 대군 부인으로 강등됐고요. 소현세자의 세자빈은 남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시아버지인 인조에게 사약까지 받아 죽게 되죠. 왕비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후궁에서 왕비로 레벨업하는 경우였습니다. 숙종 초반까지만 해도 왕비가 죽거나 폐비가 되는 경우에 기존 후궁들 중 한 명을 왕비로 승진시키는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장희빈에게 달달을 볶였던 바람둥이 숙종, 왕비 자리를 스틸하려는 후궁들에게 질려버려서 후궁이 더 이상 왕비에 오르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거처인 교태전은 경복궁 중앙에 위치했는데요. 그래서 왕비가 있는 곳을 중궁전, 왕비를 중전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왕비가 되면 내명부, 외명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내명부란 궁에 사는 모든 여성들로 왕과 세자의 후궁부터 이들을 모시는 궁녀들까지 모두 합친 조직이었고요. 외명부란 공주와 웅주를 비롯해 종친 및 사대부의 정실 부인들을 모은 집단이었죠. 이들은 품계에 따라서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었는데요. 왕비는 품계가 제로 단계인 최상위 티어로서 내외명부의 인원들이 하극상을 벌이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님의 왕비인 소원왕후 심씨는 내명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궁중 암투에 싹을 잘라버린 인물로 유명한데요. 일단 그녀는 후궁들이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대왕님이 예뻐하는 후궁일수록 더 특별히 잘해주었죠. 게다가 왕비 자신이 낳은 아이들까지 후궁이 양육하게 허락하면서 역대급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들이 궁중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피도 눈물도 없이 내쫓아버렸는데요. 첫 번째 며느리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뱀의 정액가루가 담긴 주머니를 차고 다니다가 걸려서 쫓겨났고요. 두 번째 세자비는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이유로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씨 왕조의 맏며느리였던 조선의 왕비는 매년 50회가 넘는 국가 제사와 잔치도 직접 주관해야 했습니다. 특히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회례연, 80세 이상 노인 200명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양로연, 누에를 치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내외명부 여인들과 함께 뽕잎을 따는 침잠례 등 국가 행사를 직접 주관하느라 1년 내내 과로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왕비의 가장 큰 임무는 뭐니뭐니 해도 세자를 생산해서 왕조의 대를 잇는 일이었습니다. 만화나 드라마에서는 왕이랑 왕비가 밤 산책길에 우연히 만나서 뜨밤을 보내기도 하던데, 사실 이 불쌍한 커플은 정해진 날짜에만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합궁 날짜는 상궁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제조상궁과 지금의 기상청인 관상감이 함께 정했는데요. 왕비의 월경이 끝난 후 닷새째가 가장 좋은 날이지만 금음이나 보름은 안 됐고요. 육식간지를 날짜에 붙였을 때 뱀이나 호랑이가 들어가는 날도 안 됐고, 비, 천둥, 번개가 치는 날도 안 됐습니다. 또 일식이나 월식, 나라의 제사가 있는 날도 안 됐고요. 왕비가 아프거나 아프고 난 직후도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왕비는 왕만 기다리다가 강제 순결을 지켜야 할 정도였죠. 심지어 어렵게 날짜가 정해지더라도 이 커플은 제조상궁의 감독 하에 합궁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왕이 왕비의 숙소인 교태전으로 건너가면 우물청 모양의 9개의 방 중 가운데 방에서 거사가 치러졌는데요. 이 방은 8명의 숙직상궁들이 둘러싸고 지켰습니다. 실세 없이 태클을 걸어서 부부의 해피타임을 방해했죠.
이때 상궁들은 살아있는 닭을 들고 대기했다고 합니다. 왕이 복상사할 것 같으면 즉석에서 닭 모가지를 따고 그 피를 먹여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였죠. 말도 안 되는 금기사항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부부들처럼 이 커플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에 비해 후궁과의 합궁은 비교적 덜 까다로웠기 때문에 후궁이 왕에게 더 사랑받는 일이 흔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후궁보다 왕비를 더 절절하게 사랑한 왕도 물론 있었습니다.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중종은 7일 만에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왕비였던 단경 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반정 세력이 폐위를 요구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왕비를 내치긴 했지만 중종은 매일 왕비를 그리워하면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단경 왕후가 중종이 알아볼 수 있도록 집 근처 인왕산 자락에 붉은 치마를 걸어놨죠. 이것이 그 유명한 인왕산 치마바위 이야기입니다. 대비가 되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왕비의 정치적인 파워가 갯셌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일단 왕이 죽거나 정변이 일어나면 옥쇠는 임시적으로 대비의 소유가 됐는데요. 정변에 성공하더라도 옥쇠를 대비에게 먼저 주고 승인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했던 대비의 수렴청정. 무려 조선 왕조 전체 기간 중 8분의 1이 대비의 수렴청정 기간이었습니다. 6명의 대비가 수렴청정을 통해 나라를 쥐락펴락했죠. 그런데 꼰대가 넘쳤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어떻게 여성인 대비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여자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여성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조력하게 함으로써 왕이 찬탈과 역성혁명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죠. 화려하기는커녕 직장인 저리가라 수준으로 할 일도 많고 인생살이 겁나 팍팍했던 조선의 왕비.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 할 때 엔딩이 왕비로 나오면 망게임이라고 욕했었는데요. 그때 제 캐릭터를 왕비로 키워버려서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쯤 어디서 수렴청정하면서 고생하는 건 아닐지. 신경 끄고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교양만두나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